안녕하세요. 예란TV의 예란입니다. 제멋대로 논평. 오늘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서 일본의 아베 수상과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의 건국일이죠. 9월 9일 북한을 포격할 수 있다라고 통화한 사실이 밝혀져서 지금 발칵 뒤집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과 관련한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이승만 학당 제3기 모집과 관련한 광고를 먼저 말씀드린 후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승만 학당에서 제3기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자유민주 이념과 독립운동업적 그리고 건국 원훈을 보급하여 대한민국의 선진화와 자유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설립된 이승만 학당에서 제3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기간은 2017년 9월 2일부터 12월 2일까지고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에 걸쳐서 총 12회 진행됩니다. 장소는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이고요. 수강료는 30만 원입니다. 교사진은 김영삼, 김학훈, 이영훈, 이주영 교수님들이시고요. 강의 내용은 자유통일문화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자격은 일반인 누구나 가능하시고요. 모집 정원은 60명입니다. 지원 기간은 2017년 8월 16일부터 25일 10일간 진행될 것이고요. 지원서는 자유통일문화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원서 접수는 이메일 nkfood21@naver.com이나 서울시 종로구 도남문로 5길 42 낙원동 경산빌딩 4층 자유통일문화원으로 우편으로 접수하셔도 됩니다. 입학 허가는 2017년 8월 26일 개별 통보를 할 것이고요. 관련된 문의사항은 733-905로 강수연 총무한테 문의드리면 되겠습니다. 이상 이승만 학당 제3기 수강생 모집과 관련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미국 대통령이 지금 북한 폭격과 관련해서 연일 강경 발언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우리나라 언론에는 전혀 보도가 잘 되고 있지 않는 부분이죠. 미국이 이제 그 9월 9일 평양을 폭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데 대해서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김정은이 8월 21일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어디냐면 일본의 시사 주간지 주간 현대가 지난 7일자 최신호에서 밝혔습니다. 7월 31일 오전 8시 5분부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간의 57분짜리 전화 통화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밝혀진 내용이죠. 주간 현대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주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ICBM이죠. 시험 발사했는데 조만간 핵탄두를 탑재한 ICBM을 실전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일본의 아베 총리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의 크리스마스를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했는데 실제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또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북한을 향해 경제 제재, 직접 대화, 군사적 행동, 체제 전복 등을 고려했고 중국의 영향력 행사에 기댄 경제 제재를 해왔다. 하지만 시진핑은 나를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불평을 토로놨다고 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격한 어조로 북한 건국 기념일이 9월 9일이라고 하는데 북한 고위급들이 김정은 앞에 도열하는 기념 행사가 열릴 때 이것을 공격하면 문제를 단번에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김정은이 거기에 있든 없든 상관없이 북한 타격이 놈들에게 미국의 뜻을 전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의 ISIS가 경멸된 뒤에 다음 차례는 이란과 북한이라면서 누구를 먼저 손볼 것인가 하면 바로 북한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때 일본 정부도 협력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도 밝혔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일본의 시사 주간지 주간현대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격앙된 주장에 아베 일본 총리가 북한이 쏜 ICBM이 일본 영해에 떨어졌는데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맞장구를 치면서 일본은 일미 안보조약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미국에게 협력할 것이라고 응답했다고도 합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또한 북한을 타격할 때 동맹국인 한국과도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시사주간지 주간현대에는 지난 7월 25일자에서 김정은이 오는 8월 21일 핵실험을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의 주간현대는 김정은이 9월 9일 건국절을 맞아 8월 하순에서 9월 상순 사이에 새로운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으며 핵실험이 될 수 있다고도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한반도 주변 정세는 긴급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지금 미국의 워싱턴 DC를 비롯해서 미국의 그 샌프란시스코, LA 등을 포격할 수 있다고 위협을 했죠. 그리고 엊그저께 또 북한의 조선노동당 그 기관지 성명서에서는 미국의 태평양 군사기지의 하나인 괌을 포격하겠다고 또 위협을 했죠. 이렇게 북한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지금 이 강대강 이 위협적인 말들이 계속 오고 가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사이에서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나오게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언론들은 이러한 위험에 대해서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강아지 코스프레 또 다이소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서 다이소를 방문하는 또 서민적인 그런 모습과 또 건강관리 건강보험 의료보험에 대한 또 어떤 그 포퓰리즘 그리고 가습기 그 피해자들을 만나서 같이 등을 두드려 주면서 울고불고 하셔서 또 그러다 또 감동적인 실화 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그 문재인 대통령의 서민적인 풍모를 나타내는 신화적인 그런 우상화 작업에 지금 세뇌가 되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심하고 답답할 뿐입니다. 9월 9일은 북한에서 오늘날의 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을 전 세계에 선포했던 날이었죠. 그날은 북한이 그 연례적으로
간부들이 모여서, 지도자와 간부들이 모여서 파티를 벌이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날 김정은의 그 장사일이 될지 아니면 한국의 핵폭탄이 떨어지는 날이 될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날이 될지 참으로 궁금하고 위협적이고 불안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빨리 정신을 차려서 언론도 정신을 차리게 하고 또 정부도 정신을 차리게 해서 김정은의 그 핵장난이, 이 불장난이 더 이상 도를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은 김정은 공산강조를 평양에서 제거하는 방법밖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수산 기념 궁전, 주석 궁전을 와해시켜서 김정은이 다시는 핵도발을 못하도록 제거해 버리는 것만이 답이 아닐까. 그렇게 해야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말 간절히 원하는 그 평화의 소원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신 차립시다. 국민 여러분, 지금 전쟁이 박도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살인 악마의 대량 살상 계획이 지금 박도하고 있습니다. 이 대량 살상 무기를,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준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통일 전문가들, 북한 전문가들, 국민 앞에 석고 대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제멋대로 논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